모임이 있어서 친구들하고 모임이 있어서 서울 가는 중인데요. 날씨가 너무 찜통 날씨여가지고요. 약속 장소 가는 전철 타러 가는데 너무너무 더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짝 영상을 지금 틀어서 지금 가고 있는데요. 도로 주변에 싱싱 달리는 자동차 소리가 아주 너무 크고요. 또그 매연이 너무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가로수는 정말 초록색으로 그늘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또 정말 그 나뭇잎만 봐도, 싱싱하고 초록빛 나뭇만 봐도 힐링이 됩니다. 주변에 뭐 여러 도시 아파트들, 그리고 여러 경치들이 천천히 가면서 볼만했습니다. 가로수들도 모두 다 초록색 옷으로 갈아입고 있는데요. 정말 더웠습니다. 올해는 정말 더운 것 같아요. 이렇게 더운 찜통 더위는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굉장히 덥습니다. 지금 가면서 찍는데요. 너무너무 더웠어요. 그래서 또 전철 안에서 전철 타고 가면서 주변 환경들을 달리는 전철에서 지금 찍고 있습니다. 아주 전철이 빨리 달리니까 영상 그림들이 너무너무 빨리 가서 좀 그러는데요. 굉장히 여름이라 그런지 모두가 초록색으로 다 옷을 입어 있어요. 초록색 잎만, 나뭇잎만 봐도 굉장히 힐링이 되고 기운이 나는 것 같아요. 날씨는 굉장히 덥지만 그래도 이제 전철 안은 굉장히 좀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니까 서서히 이렇게 찍으면서 목적지까지 갈 때까지 찍었습니다. 정말 그 들녘에는 보이는 데는 굉장히 한가롭고 평화로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전철 타고 가면서 또 이렇게 새롭게 또 영상을 또 찍어 보니까 그 보는 재미도 쏠쏠하고 찍는 것도 굉장히 편안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니까 그러는데 옆에 또 사람들이 또 자리를 피해서 또 편하게 이렇게 촬영하라고 또 도움을 주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정말 정말 너무너무 더워서 밖에는 정말 너무너무 숨이 꽉꽉 막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전철을 타니까 전철 안은 굉장히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몸이 조금 시원해졌습니다. 아주 제가 전철역까지 걸어가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땀이 그냥 주르륵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별로 저도 여름에 땀이 그렇게 많이 흐르는 편은 아닌데 올해는 정말 굉장히 힘든 여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볼거리도 이제 많이 있었는데 전철 타면서 또 이렇게 창밖을 이렇게 영상을 찍다 보니까 제가 이제 또못 보던 뭐 이런 건물들도 많고요. 굉장히 우리나라는 정말 아름답고 아름다워진 강산, 살기 좋은 우리 한국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영상을 천천히 보면서 구경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 힐링 영상이고 일상 속에서 제가 또 이렇게 촬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게 가져주시고 또 소중한 응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서금목 색소폰 2 채널 일상 속에서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길에 주의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어린이를 동반한 고객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끔 예정이 들어가서
안 되고.